안녕하십니까, 버디TV 쇼맨의 팬 진행하고 있는 김현입니다. 네, 오늘 다뤄볼 제품은요, 레비스에서 제작되는 MPDP052번 모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화염에 휩싸여 있고, 뭔가 느낌 이런 날개도 불사조스럽긴 하지만, 역시나 해골 디자인입니다. 그래도 이 모델은 좀 이제 화려한 맛도 있고, 멀리서 보면은 그냥 약간 검은색 아니면 약간 진한 오렌지색 느낌의 그런 패턴으로만 보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경을 많이 쓰는 느낌입니다. 일단 이제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외출 전에 상의랑 하의를 맞추고 신발이나 모자 색깔, 심지어는 양말 색깔까지 맞추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는 일단은 없었어요. 뭐냐면은 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자기의 의상과 함께 이 스트랩을 매치시키는 그런 뮤지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 세계에 그래도 몇 명은 있지 않을까요? 스트랩을 굉장히 여러 개 사드셨다가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오늘은 뭐 빨간 옷을 입었을 때 노색을 써야지, 파란 옷을 입었을 때 노색을 써야지 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스트랩은 이외로 착용감 자체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그래서 에어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브랜드에서 굉장히 이제 어깨에 무리를 안 주는 기능성 제품들이 나와도 많은 분들이 이제 구입을 많이 안 하시는 이유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거 매가지고 정말 장시간 연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디자인을 본다든지 기능적인 부분은 최고로 따져봤자 길이 정도를 보시지.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린 부분은 약간 이 스트랩은 악기 쪽보다는, 물론 소리가 나는 건 아니지만 악기 쪽보다는 패션 쪽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죠. 기능적인 면보다는 디자인적인 부분에 신경도 많이 쓰는 부분이죠. 제가 어깨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거의 검은색으로 보이죠? 디테일한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잘 살아있는 편이에요. 역시 해골 안 들어가면 안 되나? 해골을 고집하면 집착을 하는지 그렇습니다. 리플 좀 달아주세요. 왜 해골에 집착을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인지. 오늘 버디TV 쇼미더위티에서는요 레기스에서 제작된 MPD2052 모델을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